저희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오실 때면 엄마와 저희들 굉장히 많이 때리셨어요. 달려 나오시면서 엄마를 갑자기 확 때리시더라고요. 엄마를 잡으시고 마당으로 이렇게 미셨어요. 하루는 너무 많이 맞아서 온몸이 다 멍자국이고 피가 새어나올 만큼 굉장히 많이 맞은 적도 있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아주머니께서 제 옆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연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한다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시간이 흘러흘러서 엄마가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밤에 남동생과 저의 손을 잡고 야반도주를 하셨죠. 술에 취한 아버지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아 이제 자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엄마 오고 나서부터 더 심한 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가난이었어요. 또 엄마도 힘들게 밭일을 나가시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이 커지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기도 너무 힘들고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에 대한 원망은 더욱더 커져가고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인 것 같고 가난 때문인 것 같고 예수님께 반항하는 마음으로 정말 많은 자학들을 했어요. 내가 이러는 것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데 왜 나를 구원해주지 않고 이대로 방치하는 거냐고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자학을 하는 줄도 모르게 손에 자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3학년 때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서 저희 과 후배 3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CCG 간사님인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한 아저씨가, 목발을 짚으신 아저씨가 저기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네가 많이 힘들다고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알아가다 보면 그분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네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혼자인 줄 알았고 정말 나만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해 왔는데 저를 기다려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이 제 생각이 났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해 봤던 것 같아요. 준아, 네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저 친구들 네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굴까 이렇게 찬찬히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엄마와 우리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든 장본인이 어쩌면 아버지같이 저는 느꼈는데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고. 2013년 겨울쯤에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진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아버지도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술도 이제는 정말 끊으셨고 엄마와 남동생을 향했던 죄책감들도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어쩌면 소망이 없던 가정처럼 보였는데 지금 정말 소망이 있는 가정으로 자라나는 것 같아요. 눈을 갖고 있지만 눈이 먼 저에게 하나님 안경을 씌워주신 것 같아요. 잘볼수 있도록. 그때는 그런 가난이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예수님을 참 많이 원망했지만 아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고 지연이를 사랑하시네. 정말 지연이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